안녕 부하라. 돌아오는 토요일 약속 안 잊고 있지? 큰아빠 생신잔치에 너희 모두를 초대한다. 우리 가족 전부 다 모이는 거 3년 만이야. 이번만은 출장도 골프도 절대로 안 돼. 토요일날 미팅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로 멋진 사위 우리 배서방 자네만 믿네. 윤영이 인영이 딴소리 못하게 꼭 챙겨와줄 거지? 사랑하는 엄마가. 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면 어떡해. 한두장 언니들도 아니고 정말. 아, 제 전화는 아예 식는단 말이에요. 아줌마가 대신 말 좀 해주세요. 네? 아, 아줌마. 아, 근데 인형이 오늘 안 온댔잖아. 손가시 죽겠네 정말. 전화 받으세요. 네. 여보세요? 찌질이 거겠지? 너 빨리 와. 인사가 좀 안 치워. 아줌마, 아줌마. 아, 몰라, 몰라. 엄마가 어떻게 좀 해. 아빠 오실 때는 빨랑 치워. 이번에 또 뭐 하는 녀석이야. 이쪽이 키만 커가지고. 나만 보면 죽기 살기로 매달린단 말이야. 무슨 껌딱지도 아니고. 바쁜 거 안 보여?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몰라, 몰라. 엄마가 쫓아내. 걔 갈 때까지는 나도 안 들어가. 야! 네, 여보세요. 저요, 장모님. 어, 배서방. 오고 있어? 그럼요. 장모님 꽃편지 소환장 받았는데 안 오면 큰일 나죠. 한나임이? 네, 마치는 대로 바로 온대요. 어서 와, 그럼. 운전 조심하고. 네, 셋만 세세요. 얼른 애기 봐줘. 어이, 우리 은호 일어났어? 이제 다 왔어. 한나야, 노래 불러줄까? 뚱뚱이가 좋아요. 왜? 그냥. 짜장형이 좋아요. 네, 그냥. 아저씨, 여기 들꽃동산이 어디예요? 잔치 오셨어요? 네. 저기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죠? 네네. 거기 마을에 같이 가면 파라 대문집이 뭐예요? 네. 거기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저씨, 가요. 웬 호두갑이야. 부산에서 큰 아저씨 옛날 밴드들까지 몽땅 왔어. 어? 기타랑 북이랑 어? 됐잖아, 그 막 손가락으로 치는 거. 피아노. 아니, 그보다 훨씬 작은데.
아무튼 지금 난리도 아니야. 저 설면이랑 이성면 사람들까지 큰 구경 갔다가 막 몰려들어. 생일잔치야, 국민잔치야. 음식 모자랄까봐 벌써부터 야단이라고. 어, 근데 고기 많이 잡아왔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빨라 더들어. 알았어. 저랑 친다고 너무 힘들 주지 마시고요. 여자라고 멀리건 같은 거 없습니다. 핸디도 주지 마시고요. 저 핸디 안 받아요. 야, 이거 긴장들 해야겠어. 국장님 오늘 안 받으려요. 다 스크라치죠? 서 대표 오늘 힘 좀 쓰려나 본데. 그러게 말이야. 자, 그럼 출발할까요? 자, 가자고. 검찰은 오늘 민영기 원내대표의 기업 비자금 조성과 은닉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이태원 호텔 사장 김효철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 2차 소환조사 중인 뉴스 썼습니다. 기업 비자금을 받아 관리 민 의원이 3차 검찰 수건 중인 모양이에요. 답답하다. 바람이나 쐬자. 여러분의 목적지 김해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신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죽음이다. 내가 죽었다, 진짜. 유리창장 닦아야겠어. 매일같이 닦아도 그러네. 손님은 이 색깔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 진짜 예술이다. 네가 아니면 우리 옷이 당근 둘 다지. 언니, 이거 다음 월급날 내가 꼭 살 거니까 딴 사람 주면 안 돼? 내가 찜한 거다. 방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넌 어쩜 한번 나가면 이렇게 한무 타사냐? 타서? 빨리 안 가. 네 수성격 뻔히 알면서 완전 불났어. 아, 가면 되잖아. 내가 찜한 거다. 한 번이라도 사고 나서 저런 믿지도 않지. 내버려도 옷 좋아해 저러잖아. 매일같이 출근부를 찍으니까 그렇지. 이젠 하루 걸으면 아예 궁금해져. 궁금할 것도 셌다. 언니, 난 제주만 보면 살 것 같구만. 임산부가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 애가 그 사람 닮는데. 악담을 해라 진짜. 오늘쯤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어, 어떻게 된 거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집으로 와라. 아이고, 괜찮지? 이제 동네가 집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맛있어 보이네. 우리 보셨어? 에휴, 새별. 생일상 부부실 따가는 아주 짓궂어 큰일 내겠네. 아니, 3년 만에 오셨잖아요. 달리실 분 없으시고요. 아이고, 저놈 옷 입은 꼬라서니 하고는 아이고, 참말로. 하나뿐인 시아주머님이라고 아줌마가 얼마나 챙기시는데요. 회값도 그냥 넘어갔다고 이번엔 제대로 한번 차리신대요. 아이고,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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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집 시숙 생일상 차리다가 그냥 내가 자리 보자는 게 생겼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가? 이모가? 아이고, 오셨어요. 시끄러, 이년아. 너 나는 뭐 백날 첫날 그냥 청춘인 줄 아냐? 내일 모레가 70이다, 70이요. 아이고. 이놈 할머니, 전 부치러 왔나? 전 처음으로 왔나? 1년간 된다, 뭐 딴 데고 심지야, 심지가? 이러세요. 오늘 같이 좋은 날. 현호영 감독이가 그냥 신소리를 해서 짜자로. 할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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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요. 야! 요놈이다! 아이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장인어른? 왔어, 바쁠 텐데. 꽃편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큰일 나려고요. 할아버지, 저도 받았어요, 꽃편지. 예쁘다? 아이고, 그래, 예쁘구나. 어? 아, 형님, 다녀왔습니다. 중국서 바로 오는 거냐? 예. 그래, 고생했다. 저기,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무거워, 무거워. 아, 네. 아, 무거워.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 참. 아이고, 아이고. 소리도 좋으실까, 그날까지. 누나, 궁금하면 너도 어디 가서 한치란 좋은 것 하나 구해갖고 와. 이 집 양반 지금도 그렇지만 참 예전엔 인물 참 좋았었다. 좋았다 맞아. 야, 남의 처녀들 전 양반 때문에 시집 안 가갔다고 버틴 처녀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모도? 이게 며칠이야. 이거 뭐야? 아이고, 큰 잔치 났다고 서면하고 이동연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네. 음식도 넉넉하게 장만한다고 한 건데 앞만 해도 모자라게 생겼어요. 미자네 생각까지 죄다 집어왔는데. 임자 고생이 많아. 고생은 무슨요. 저, 받은 일은 잘 됐어요? 식사는요? 먹었어, 비행기에서? 아, 그게 끼니가 돼요. 저, 잠깐만 기다려서 제가 얼른 찾아올게요. 아니야, 나 지금 생각 없어. 조금 있다가, 응? 아, 거기 저 앞주머니 좀 봐. 앞주머니요? 아, 앞주머니. 예. 이거 당신고요. 꺼내봐. 엄청 비쌀 텐데. 곧 당신 생일이잖아. 별거 아니고 그냥 면세점에 샀어. 아, 곱다. 곱죠.
내가 이뻐, 애기가 이뻐? 당연히 우리 한나가 이쁘지. 왜? 첫째니까. 첫째는 뭐야? 우리 한나가 첫 번째 태어난 손주잖아. 그러니까 첫째니까. 그지? 그지? 아줌마. 아줌마. 아, 왜 또 출근했어, 나? 여태 안 갔어? 몰라서 그렇지 인형에게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한번 수틀리면 얼마나 싸늘게 굴는지 말도 못해. 아우 내 딸 장난치면 어디다 내다버리고 싶다니까. 상관없어요. 잠버릇은 또 어떻고. 코 골지 이 갈지 잠꼬대야지. 딴 식구들은 잠도 못 자 규말게 없으면. 그래도 좋아요. 변비도 심하다. 일주일 넘겨 열흘씩 화장실 못 가는 건 예사야. 너 방귀 한번 꼈다면이.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어? 안대가 씨랑 전방 할머니랑 싸움 났어요. 아, 또 왜들 그런다니. 한나 애기 좀 봐해? 싫어. 나도 갈 거야. 한나 애기 좀 봐. 싫어. 나도 갈 거야. 한나야. 어? 자네는 누군가? 인형이 친구인데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애기 좀 잠깐 보고 있어. 어? 아니, 걸핏하면 내 살잡이를 하고 이게 그러는 사내놈은 왜 뒤통수에서 나불대냐 나불대기로 왜 나불대 지놈은 할 말인가 이게 맞다고? 내가 할 말인 거면은 너는 이판 청춘이오 왜 그러세요 내가 수줍은 날 그만 좀 봐서 그래 노인네 왜 이러면 이렇게 좋아 아, 이 나라 심루수잖아 수정 수정 뉴스를 사랑하세요 나봐 이놈 할머니가 지한테가 욕했다고 시비를 걸잔다. 아, 이제 아주 할머니가 이제 아주 귀까지 맛이 갔어 이거. 그래 아, 나 치매 걸렸다. 말 갔어. 아, 내가 언제 치매 걸렸다 했나? 귀가 맛이 갔다 했지. 그게 그 소리잖아. 이놈의 노망난 호랩이야. 너네 집 가면은 뭐 너네 집 담벼락에 네 똥 치르다가 도배를 했다구나. 지원들도 좋으세요? 어? 어머니 어디 갔어? 아 시원하다 이봐 우리 은호 어디 있어? 예? 아니 우리 애 어디냐고 내가 애 좀 잠깐 봐달라 그랬잖아 아니 저기 잠깐 화장실 가느라고 뭐? 애를 혼자 두면 어떡해 아니 갑자기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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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호 못 봤어요 우리 은호 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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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으세요 누군데 인형이요 전자부터 치워야지 은호 없어졌어 끊어 은호야 은호야 진짜네? 어, 저 재수생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은하야! 밖에 나간 거 아니에요? 응? 안에 없는 거 같은데? 은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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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누나!
애기 찾으세요? 예? 아, 저기 우리 애기 봤어요? 저기 이 멜빵 바지에다가요 파란색 세탁을 들고 있고 키는 요만하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예? 도로야! 아니 얘 어디까지 갔어? 야 큰일 했어 진짜. 도로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응. 어디서 찾았어? 이 앞 큰 길까지 나갔지 뭐해 이 녀석이. 뭐라고? 난 아직까지 기다려 못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누나 일로 와봐. 어머니 어떻게 하나. 아이고 누나. 아이고 새끼야. 아니 요 짧은 날이 어디 그 먼 데로 갔어 그래. 네, 거기서 형이 어디라고? 그러게 말이야. 니가 은하 책임 못 보냐고. 따라. 어, 왜? 다리 이게 뭐야? 꼬매다 것도 아니고. 어, 됐어. 요즘 다 이래. 여기 뭐가 돼? 직방 멸치랑 흑마늘 한이에요. 멸치는 서울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따 통화해. 멸치는 서울 도착하자마자 바로 냉장 보관하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 잘났다 성인형. 네 팔뚝 되게 굵다. 안 온대? 아이 금방 온답니다. 너 가. 빨리 안 가? 나.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아. 예. 어 왔어. 아이고. 엄마. 아이 엄마. 아빠는? 저기. 어? 서재 중국에서 바로 오시느라고 좀 피곤하셔. 우리는 가자. 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우리 큰아빠 역시 멋쟁이야. 생신잔치 한다고 전화 때리자마자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잖아.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어이가 없네. 저의 백본진 씨, 서준태 선생님의 62세 생일을 축하해주고 모신 어르신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건 나이는 좀 빼주지. 아, 생일을 축하해주시려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멋쟁이들이 계십니다. 밴드 자유리!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서준태 선생님의 노래를 참여해보겠습니다. 백군님 나와주세요.
형님, 저 왔습니다. 들어와라. 죽여주세요, 형님. 어떻게 된 거냐? 일이 이리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납품한 컴퓨터에 중국 부품이 섞이는 바람에 몽땅 리콜되고 공장장은 잠수 타고 형님. 그래서 계약은 다 파기된 거냐? 어떻게든 다시 납품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왔어. 저 믿고 토지담보 대출까지 해주셨는데 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죽여주세요, 형님. 빌려주신 5억 꼭 갚을게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너 형제가 날 벼랑으로 떠미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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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감사합니다. 육개장 아주 맛있게 됐어. 머릿고기도 먹을래? 누나. 누구야? 큰할아버지 여친. 어, 장난하냐? 부산에서부터 모범택시 대절해서 달려오셨대? 참. 대단하시다. 백부님이라 하시던 그 실버타운 다수의 만남들과 무리를 일으켜 사직하셨다더니. 와, 우리 백부님 멋지시다. 브라보.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자식아. 야! 병구이, 오병구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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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앉아, 앉아, 앉아. 야! 야, 그래. 무전 일이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아이고!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앉아, 앉아. 그래. 자, 미아야! 어, 앉아, 앉아. 이거 오랜만이다. 저, 너 저기, 서울에서 컴퓨터 만드는 거, 그 사업 한다며.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왜 이게 후지구리 하이, 가노, 이거. 야, 너 목마른 물도 한 잔 더 해라, 자. 자, 자. 어. 에? 자식들, 잘 논다, 잘 돌아간다. 아, 참. 자식들, 지그들. 오진철입니다. 너 지금 어디야? 일이 있어서 사람 좀 만나고 있어요. 너 당장 내려와! 아, 왜 이러십니까, 형님? 원수 얘기해. 너 당장 내려와!
그래, 너 왔구나. 아. 아, 준호도. 준석이는? 서대에 계시대. 아이, 서류 볼 게 있다네요. 아유, 서류는 무슨. 그냥 그게 문제야. 아, 놀 땐 좀 놀라, 그래. 내가 무서울래. 나도! 그래, 그래. 너희들이 갔다 와, 좀. 석사님! 아주 노래가 멋있었어요. 무슨 뭐. 야, 이것들이. 오빠 왔다, 오빠.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그러게, 가자. 아빠 안 계셔. 안 계셔? 어. 아니, 어디 가셨다니? 절씨, 너 육개장하고 전 좀 더 주세요. 아, 네, 가요. 아버지 좀 찾아봐. 밥도 다 드셨는데. 나도 갈까? 그냥 있어. 나 좀 조금 먹을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실까? 그냥 바람이 좋아서. 아이고, 우리 아빠 가을병 또 도지셨구나. 넌 3년 잘 돼가? 네, 끄떡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가보자. 잡아라, 인연아. 아유. 못다 대고 지적들이세요, 인연아. 어머, 어머, 센 년들. 진수, 정리해. 진수, 들어가. 자, 우리 모두 오늘도 파이팅! 어머, 저기 있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에이, 티티, 날씨, 들어와. 아직도 안 온 건가? 문자라도 한 통 날려주면 얼마나 좋아. 에이, 조용감. 정말 한 번도 못 해봤어? 이 양반이? 아니, 솔직히 말해봐. 한 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만하세요. 아, 그만해. 뭘 그만해. 아, 솔직히 한 번은 해봤을 거 아니야. 정말로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유, 큰일 날 소리. 참. 이거 헛산 인생 있어요. 헛산 인생이야. 아니, 그 좋은 걸, 어? 아이, 늙은 총가. 늙은 총가. 에헤헤는 무슨 에헤헤야. 아, 오늘 와. 아이, 저, 괜찮아요. 괜찮기는 어른이 부르면 냉통해야지. 일로 와. 그래, 방금 와서 한잔하세요. 일로 와. 술 잘 못 사는데. 와, 일로 와. 어, 앉아. 자, 마셔라.
만병 집값을 못하시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꼴 보니까. 너 비자하고. 야, 이거, 야, 못 들어갔지? 아이고, 야, 야. 야, 한 잔 더 해. 쭉, 어쩌, 어쩌, 어. 인생은 말이야.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맛있는 음식. 이쁜 여자. 그것도 다 때가 있다고. 어? 자, 그럼, 이 이빨 튼튼하고 무릎팍에 힘이 있을 때, 찾아 먹어야 그 맛을 나는 거야. 에이, 이 양반 참. 들어가라, 들어가. 여기 밑에 사람 불러가라. 뭐, 지켜줘? 에? 에이, 개뿔. 다 소용없어. 그건 다 남들은 일만 시키는 거야. 무릎팍에 힘이 있을 때, 팍! 에? 일단 도장부터 콱 찍고 보는 거야. 그래야 딴 생각을 못해. 알아? 아, 이 양반이 정말 알아? 늙은 청각이 뭘 알아? 그렇지. 너가 보면 알아. 안 해봤어 정말. 자리 취하셨네. 이게 뭐야? 턱 벌리게. 그럼 뭐 그 손바닥만 한 거 입고 새 거 잘래? 내 치마. 뭐야? 아유, 너덜너덜 겉도 옷이냐? 하도 지저분해서 내가 꿰맸어, 왜? 엄마, 원래 이렇게 입는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울 가봐, 다 이렇게 입어. 무슨 그런 유행이 다 있다니? 꿰매다만 옷들도 아니고. 엄마! 아이고, 왜들 그래? 이거 봐, 엄마가 이래 놨어. 고봉실 여사님 닮네. 여기 보자. 생머리네. 아휴. 우리 은호는 갈수록 인물이 환해진다. 응?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아이씨고. 예, 그 테레비에 나온 그 누구니? 그 소지성? 김동원? 아니 말고 그 테레비 선전에 나온 왜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저... 아, 장동건. 그 장동건이보다도 우리 은호 인물이 훨씬 더 나을 거다. 너 듣고 봐. 형부 닮아서 인물이 환하긴 하지. 그래. 대사방 인물이 좋게 하지. 어떻게 대사방 일은 좀 한다니? 저번에 그 레스토랑인가 뭔지 동업한다 그러던 거. 동네 분식집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덜컥 레스토랑을 차려? 그래. 그래도 사람을 길에 살려줘야 하는 건데. 야, 어떻게 네 회사에다 자리하니?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남자가 너무 놀면. 알아서 한다니까.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다 그래. 그래도 남자가. 아이고, 고봉실 여사님. 손발 날리십니다요. 잘 나가는 사람은 돈 벌고, 좀 덜 나가는 사람은 애보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아직 글은 안 쓰는 거라니? 여씨, 여기 찌개 좀 데펴다 주세요. 네. 네. 언니, 어디 가? 이거 나 혼자 다 하라고! 아, 저, 잠깐만. 왜 또 그러는데? 몰라. 도깨다. 좀 끊어라, 끊어. 하도 낱말하시네. 엄마? 아, 몰라. 승질 좀 지키셔. 지 승질에 지가 파르르 해갖군. 됐어. 내가 이런 줄 알았어.
담배 핀 거야. 진짜로 끊었어. 안 돼? 나 진짜 처음 핀 건데. 어른들이 뭐 이러냐? 약속도 안 지키고 실망이야. 네 집 딸내미인지. 끊자고 끊어. 네? 뭐 주니까? 물 한 병 주셨습니다. 네. 천 원이요. 못 보던 잔디. 응? 아니, 윤영 앞지가 두드려? 궁지런데. 아휴, 모르는 차라고. 너 지금 다 늦게 어딜 가는 게요? 저기 배. 배는 왜? 놓고 온 거 있어. 또 그 덜 떨어진 놈 만나러 가는 게지? 아니야. 얘라 이 속창알이 빠지냐나. 그 덜 떨어진 촌놈 백날 첫날 만나봐야 집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정신 차려. 아, 됐어. 그만해. 선이나 봐. 응? 지난번에 내가 말한 그 수엽 주사 됐어. 전이 전이니? 딱딱딱 개구리 됐네. 오, 아이고. 아이고. 고무소만 얼탱이가 떨이가 쏙 앞떨이가 쏙 빨딱빨딱 개구리 됐네. 아이고 잘한다. 한나가 큰할아버지를 닮았나봐. 노래 잘하는 게. 너 나 닮았어. 아이고, 아이고 준석인. 온종일 뭐하느라고 그렇게 바빠? 아, 산책하고 오신대요. 소화가 안 되신다고. 아이고, 산책은 무슨. 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지. 야, 우리와. 넌 노래 하나 해봐. 아, 저 괜찮아요. 네. 아, 해봐. 한번 해봐. 예, 미래. 산책 왜 이렇게 부르나요? 아이고, 숨이 차 죽겠다. 이미 할 말이 있으면 낮에 하든가. 이 똥개 훈련시키네. 에이, 나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웃을 수 없어. 또 그대 이름 불러 본다. 와! 야야, 은영이도 날 닮았어. 어? 야, 너 정말 노래 잘한다. 어머. 아, 이 사람 싫다니까 그러네. 아, 어디 여기 누지 개 이름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전 급하면 지집 개피가 쓰든가. 혼란 시계 하나 가지고 아이고 사람 놀리나. 야이 조지자 이거 좀 보고. 조상현. 아, 내가 그랬네. 에이 드러분 놈. 전 한번 넣어봐. 너무 늦으신다. 응. 엄마, 안 받아.
여기. 여기 앉아. 할 말이 뭔데? 말랑 말해. 새벽에 배 띄워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저기 부산신 뭐야? 어 괜찮아? 아 근데 왜 안 하던지 자 그래? 힘들겠어. 미안해 이거 하는 거고. 이거? 도대체 니가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닐 거야? 검찰 청투서 왔어. 가게로 금시초문입니다. 형님, 뭐 잘못한 일 있으세요? 고강도에 문화재를 은집 반출 혐의 신고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소환수...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이 자식아! 아,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소양 선배라고 대접 좀 해줬더니 사람 우습게 보이나? 뭐야 이 자식아! 야!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증거를 대봐. 혐의자는 내가 아니라 서준서! 당신이야! 형! 미쳤어! 형님한테 왜 그래!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대응망적한 놈! 이놈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엄마, 안 받아. 안 받아? 아니, 무슨 일이라니, 다 늦게. 인조 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니? 응? 그냥 여기 이름 누르면 돼. 아, 거꾸로 다이야. 여기서 핸드폰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거기 누구예요? 분명히 무슨 소리 들렸지? 뭐야? 사람 아니야? 뭐? 아침아! 이보세요! 이봐요! 고마워.
왜 그래요, 망치? 사장님! 사장님이! 아빠가 왜요, 아저씨? 사장님 돌아가셨어요! 뭐라는 거야, 아장? 돌아가셨다고요, 사장님! 저절 미안해요! 다들 기다려. 세탁소에서 불러왔어. 어쩔지 모르겠네. 응. 고마워. 응. 주여, 서준석 안드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떠난 코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간구하고자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인과 우리에게 맺어졌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생각하며
갔습니다. 오늘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의 자비를 빕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봉헌하는 바입니다. 월급이요. 이번 달에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집 지금 난리 났단 말이야. 들꽃동산이랑 다랑이 논이랑 선산까지 몽땅 넘어가게 생겼대잖아. 비지 산더미래. 에이 승아 이정 머리 없는 놈아. 아까 그 여자 얘기 좀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대낮부터 울고불고 지랄이야. 석 사장 시계가 없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계래요. 그거 뺏으려고 누가 죽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서준석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청구금액. 어? 우리 집 쫄딱 망한 거지, 그치? 조용히 살았을지. 이게 다 무슨 소리라니? 너희들은 알고 있었어?